자, 그 다음에 주제가 민주주의. 아, 여러분 24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24.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의 의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또 얘기할 수 없는 다의적인 개념이죠. 첫 번째로 이렇게 정치 형태로서의, 정치 형태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수에 의한, 다수에 의한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지 않느냐 이거죠. 다수, 국민들을 얘기합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닌 국민들,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 비로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찍이 저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는, 이게 민주주의의 오늘날 데모크라시의 어원은 뭐냐 하면 데모스 플러스 크라티아라고 부릅니다. 크라티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원이 나왔대요. 데모스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일반 대중이다. 일반 대중. 크라티아는 통치한다. 해서 일반 대중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처럼 통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 자, 통치자. 피치자. 거기 영어로요. ruling by the ruled라고 돼 있죠. ruling by the ruled. 네. 통치 받는 사람에 의한 통치.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자치죠.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자치. 이게 바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게 다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걸 민주주의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작은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사회가 또는 어떤 나라가 현재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첫째로 그 사람들이요, 그 작은 박스 보세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위해서 어떤 단체들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는 시민단체들 있죠. 시민단체들만 결성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 중에는 현재의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날을 세워서 그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운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다. 두 번째, 선거가 펼쳐지면 선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면 나는 자유롭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선거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때요? 정치 형태로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정치 형태로서는. 근데 북한과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요, 선거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아시죠? 절대로 기권도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투표장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미 후보자가 딱 정해져 있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나온 후보자 한 사람한테 그 찬성표를 던져야만 되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치 형태 면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 선거 5년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링컨이 거 밑에 미국 대통령, 유명한 링컨이 일찍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정치다. 그러면 주권 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그러면 정치를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국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죠. 다만 이제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는 상관없습니다. 설사 간접 민주제도라 할지라도 이것이 역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니까 역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 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푸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네, 국민들에 의한 정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그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 다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질지라도 이 정치가 추구하는 바가 이념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했죠. 거기서 추구하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자, 18세기 시민혁명 있죠. 시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설사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뭐 개인에 대한 구속이나 그러니까 약한 자에 대한 구속, 그다음에 불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 그럼 이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뭐 반인륜적인 행위도 막 허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거창한 국가적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민주주의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삶은 뭐냐? 네,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좋다, 무엇이 옳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무엇인가 정해진 것을 억지로 끌려다녀야만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판의 자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비판하면 큰일 나죠. 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다음에 타협. 어떤 사회든지 갈등이나 대립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조정이 가능한 사회에 됩니다. 타협이 만약에 허용되지 않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관용. 관용은 넓은 마음이죠. 넓은 마음. 열린 마음.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 네, 이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끝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허용돼야 한다. 다수결이라 하면 한 집단의 구성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만장일치. 그러나 만장일치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다수결 원리예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의견을 낸 견했죠. 그것을 채택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요. 가령 이번에 소풍을 가기로 한다. 소풍을 가기로 하는데 뭐 서울 시내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인근 교외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해서 서울 시내 명소로 소풍을 간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그쪽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그걸 따라야지. 야, 그 투표는 투표다.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이 집단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수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다수결, 네,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라고 해서 항상 옳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진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전부 다수결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원리, 가령 뭐 어떤 것이 과학적이냐 또는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어떤 것이 진리에 가깝냐 이런 문제는 다수의 투표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수결 원리가 인정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죠. 거기 밑에 있습니다. 화살표 뒤에 나오죠. 이 다수의 의사를 소수에게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수결 투표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야.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는 이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민주주의 원리. 네, 25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25페이지에 민주주의 원리. 민주주의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국민주권 원리예요. 요 파트는 지금 하고 있는 요 파트는 여러분이 개념 정도만 잘 아시면 됩니다. 국민주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돼요. 국민주권 뭡니까? 바로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것이 주권이 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죠? 주권자는 누구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 원리입니다. 이건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요.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였어요. 종래의 왕이 주권자가 아니라 이제는 왕도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국민주권입니다. 거기 우리 헌법에도요. 우리 헌법 규정이 있죠. 헌법 규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얼마나 중요한 원리면 바로 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1조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의제 원리다.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대의제의 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대의제. 여러분 반대말이요. 반대말이 뭐냐면 직접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민주제는 대의제의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의제. 대의제의 원리, 대의제의 개념은 이거죠. 대의제, 대표. 대표가 의사결정을 한다. 여기 국민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 결정한 바로 직접 민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표들을 먼저 뽑아서 국민은 대표를 뽑아요.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들이 바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대표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정책을 결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의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간접민주죠. 이런 게. 간접민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보는데요. 이 대의제는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비록 원칙으로 하지만 대의제가 갖고 있는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들이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든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직접 민주적인 원리를 도입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네. 보완하는 뿐이죠. 원칙적으로는 대의제입니다. 세 번째로 입헌주의. 입헌주의의 헌자가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 예, 국가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을 통치하죠. 사실은. 근데 이 통치하는 그런 근거는 바로 헌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부여한다. 네. 대통령일지라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갖고 국민들을 통치한다. 이게 바로 입헌주의예요. 입헌주의. 결국은 입헌주의로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치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법치주의. 예전에는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이제 인치주의. 사람인 자 써가지고 이게 왕이나 대통령이란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인치주의인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하고 있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도 통치를 한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권력 분립 원리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하나다. 예전에 보면 이제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지. 그러나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는
그 외에는 이렇게 국가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다가 국가 권력을 나눠줘요. 그래서 서로서로 견제하도록 만듭니다. 견제해서 서로 권력을 균형을 취하도록. 이 권력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갖게 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남용이 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한다.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이죠. 권력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허용이 되어야만 이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삼권 분립을 처음 얘기했던 사람 학자 하나 기억하면 몽테스키 잘 아시죠? 몽테스키. 거기 나오죠.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눈다. 과거에 로크라는 학자도 있어요. 로크, 아까 그 사회계약설 얘기했던 로크는 이권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나누는데 나중에 이제 사법권까지 포함시킨 최초의 학자가 바로 몽테스키였어요. 그리고 뭐 지방자치의 원리. 우리나라도 사실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된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예, 지방자치의 개념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단체자치 그리고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단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지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 그죠?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가 그 지역의 행정은 스스로 다룬다라는 것이 단체자치의 개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독립적인 법인격을 강조하는 견해고,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살림살이를 한다. 자신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양식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주민자치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개념을 다 같이 포함해서 쓰고 있다고 보면 되죠. 네, 서울시, 네, 경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독립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자, 따라서 아무튼 지방자치의 원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자, 27페이지에 민주주의의 유형. 개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직접 민주주의. 이미 한 것이죠. 직접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여기 그 예로서는 아테네의 도시 국가에서는 일찍이 직접 민주주의가 펼쳐졌다고 했죠. 여기서 아테네에서 이제 민회라는 곳에서. 민회라는 곳이 한 5천 명에서 이제 1만 명 정도의 이제 시민들이 넓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직접 투표합니다. 이때 이 나라는 뭐 오늘날에 뭐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제도는 없었던 거야. 시민들이 직접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거는 또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테네. 일단 전제 조건은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네, 이것은 이제 영토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좁은 영토. 그리고 적은 인구. 네. 이러한 나라에서만 가능하지.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사사건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간접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네, 대표를 뽑아가지고, 네,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이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네, 의사결정을 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다 이거야. 네, 문제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을 대표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국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 있죠. 이 대표들의 후보는 이미 결정돼 있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보면 후보자들이 나와 있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무슨 별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후보들이라고 등장한 사람들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냥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의제의 한계. 그리고 국민들은 대표들에게 맡기고 나니까 정치적인 무관심이 또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국가 의사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우리의 대표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관심을 갖느냐. 왜 나는 맨날 놀러나 다니겠다. 투표하는 날마저도 놀러가 버려.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호남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호남 민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간접 민주제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저쪽에서 봤던 직접 민주제적인 원칙을 도입하는 거야. 이런 문제점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래서 국민 투표가 있습니다. 국민 발언, 국민 소환. 자,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뭐죠? 우리나라도 국민투표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헌법 72조를 보면 국방, 통일, 외교,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법 135쯤 가면 헌법 개정. 개헌할 때, 헌법을 개정할 때도 역시 뭐라고요?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리고 국민 발안,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 있죠? 개헌안. 이런 것들을 국민이 직접 결정해서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없어요. 참고로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여러분, 법률안은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국회의원 10명이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헌안도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지 국민들이 직접 이런 걸 만들 수 없어요. 야, 이런 걸 국민들에게 권한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헌법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지. 그러면 국민들이 한 뭐 몇십만 명이 서명을 통해 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딱 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국민 소환제도, 고위공직자들 있죠. 공직자들을 임기가 만료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게 국민 소환제도예요.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 보장되죠. 국회의원 임기 4년 보장됩니다. 마음에 안 들지, 그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물갈이를 못해요. 국민의힘으로. 아, 안타깝지, 그지? 네, 없습니다. 네, 국민 소환제도 없어요. 다만 지역 단위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주민 소환이라고 해가지고, 주민 소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그 주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 중에 일부는 주민 소환의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단위에서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러한 것이 직접 민주제도고, 이러한 제도를 뭐야, 우리나라도 가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호남민주제라고 합니다. 호남민주제. 그리고 기타 뭐 참여민주제라고도 나오죠. 참여.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이제 참여정부라고까지 이름을 붙였는데,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민주주의. 이게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요즘 흔히 불려지는 말이고. 그리고 또 뭐 전자민주주의란 말도 많이 쓰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IT 강국이잖아요. 인터넷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나라들은 국민 투표 같은 것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투표합니다. 그런 나라들도 벌써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기술이 발전한 거에 비하면 아직 그런 제도가 도입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자기 집에서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서 직접 결정한다. 그러면 그 모든 안건을 국민들만이 결정한다고 한다면, 야, 그 극단적인 경우에 뭐 국회의원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시민들이 전부 투표 단추 누르는 순간 빛의 속도로 막 개표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 예,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으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은 안 되는데 언젠간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 아시겠죠? 이런 형태를 전자민주주의다. 예전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질문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그런 직접 민주제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능케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전자민주주의가 바로 직접 민주주의하고 연결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전자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직접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네, 민주주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 나오고요.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참 존엄하죠. 그래서 인간 한 사람은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라는 얘기도 하잖아. 네, 인간 존중의 개념은 뭡니까? 인간은 목적이지 수단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파트를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위한 정치해야 됩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 정치 권력자들의 수단을, 때로는 나쁜 놈들은 말이죠, 우리 시민 개개인들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다는 거야. 존엄한 존재. 그래서 인간은 거의 보듯이요, 뭐 성별이나 신체적 조건, 어떤 사회적인 조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과 관련 없이 예, 누구나 동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현 방법,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에다가도 이게 행복추구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청원권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예, 요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 기본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 내에 우리가 자세히 할 것이고,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하면 바로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 평등. 우리 300년 전 시민혁명기에 분명히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누구도, 즉 왕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한 200년, 300년 동안에 인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좀 항목을 바꿔서 자유, 거기 밑에 보면 자유 있죠, 자유. 네, 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자유, 28페이지 아래입니다. 2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자유를 조금 자세히 좀 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냐?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바로 외부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유죠. 자유. 근데 자유의 개념은 유형이, 그게 소극적 자유 그리고 적극적 자유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여기 이제 국가죠. 네. 국가로부터, 즉 외부 세력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예를 들면 내가 뭐 통신의 자유가 있다. 통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통신.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던 국가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자친구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국가가 몰래 엿듣고 감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누가 자유롭게 통신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요, 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싶죠. 그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굉장히 궁금해. 공산주의 원리가 궁금해. 그럼 나는 내 연구실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이걸 방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국가의 어떤 침해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것, 이걸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는 본래적 의미는 바로 소극적 의미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자유만 보장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이념이 완전히 보장되냐, 그게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정권 같은 것도 중시됩니다. 참정권. 이건 좀 어려운 말로 국가애의 자유라고 합니다. 국가애의 자유. 국가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A라는 것은 이게 국민 개인이 여기 있으면 여기 국가가 있죠. 국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이 여기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 개인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밖으로부터 주어진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죠. 권리를.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참정권입니다. 만약에요, 그럼 어떤 국가가, 어떤 사회가 이러한 자유들은 충분히 보장해 주는데 투표권이 없다고 한다면, 투표권, 그건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적극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등의 개념도 또 있는데, 평등. 뭐 누구나 동일하게 다룬다. 이게 이제 평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평등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요건 다른 말로 뭐 비례적 평등 또는 실질적 평등 이렇게도 부릅니다. 절대적 평등은요,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죠. 다시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합니다. 요것도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죠. 같게 취급. 근데요,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는 거. 요게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죠. 가만히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보면. 아니, 같으니까 같게 취급하고 다르면 다르게 취급해야지.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것마저도 동일하게 취급하자 이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개미하고 만약에 배짱이가 이제 개미는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막 놀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한 조각을 2분의 1로 정확히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거는 절대적 평등입니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개미와 배짱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게 나눈다. 아주 획일적인 평등을 말합니다. 획일적 평등. 우리 현재 획일적인 평등, 즉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있어요. 정치적. 네. 정치적 자유는 가령 뭐 1인 1표 준다. 투표권을 줄 때 한 사람당 한 표씩 똑같이 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미와 배짱이는 다르니까 개미에게 더 많이 주고 배짱이는 일한 만큼만 조금만 주라. 왜? 다른 것은 다르니까. 주로 이제 사회적 기본권 파트에서 네, 이런 상대적 평등관이 반영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뭐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대하는 제도가 있다. 여성들은 남성과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다르니까 근로기준법 같은 데서 여성은 또 달리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점은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상대적 평등의 예가 나오죠. 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이제 상대적 평등 개념을 반영한 제도를 한번 찾아봐라 하면 거기 나오듯이 사례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보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딱 찾으면 되는 거야. 그 장애인 복지법을 만든 이유도 뭐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한다는 얘기죠. 누진세는 뭐죠? 누진세는 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율 자체를 높게 적용하는 거야. 세율을 높게 적용하니까 소득액이 이제 기하급수적 자 그 소득세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해야지. 자 밑에 지금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을 봤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자유와 평등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유와 평등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답은 뭐야? 네. 그런 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적으로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어. 굳이 나눈다면 자유를 더 강조하는 입장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고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유와 평등이 막 대립할 때 어느 쪽을 굳이 손을 들어줘야 한다면 자유 쪽을 손을 들어주는 이념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등을 우선시한다면 그건 사회민주주의 개념이에요. 예, 일찍이 18세기, 19세기에는 약간 자유를 중시했어요. 왜 그렇죠? 네, 2, 300년 전에는 자유를 더 중시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사명은 바로 그 절대군주의 폭압적인 정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한 자유민주주의가 으뜸이었지.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요. 여기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부활을 하고 제국주의 그래서 식민지 쟁탈이 펼쳐지고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 자본주의 어떤 병폐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자유를 너무 그 이전 시대에 자유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사상이 싹 듭니다. 20세기에 자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면 사회민주적 경향이 강해지는지 이런 어떤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 책에는 제가 이론 파트가 끝나면 핵심 개념 체크가 있고 그리고 그 챕터마다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도 있습니다. 이 강좌는 우리가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홀수 번호만이라도 풀더라도요 여러분 공부한 걸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개념을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해 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민주정치의 발전. 그래서 정치발전이라고 지금 제목이 있어요. 예, 요 파트는요. 33페이지부터 34, 35 그렇게 출제빈도는 높지는 않아요. 네, 객관식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파트는요. 뭐 아테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테네 이야기 정도는 출제가 많이 됐고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 쭉 읽으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충분히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주요 과제들이 무엇인지 네, 민주정치가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읽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정치 발전의 뭐 중요성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필요하죠. 그래서 경제발전 뭐 이렇게 좀 핵심적인 단어를 정리하면요 경제발전이나 네. 아니면 국민의 권리보장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는 발전해야 됩니다. 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모습을 보면 참 비관적이죠. 아, 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애써야 될 텐데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자기들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치 발전이 왜 중요하냐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정치 발전 이론. 근대화론과 네. 식민지론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 저기 뭐야? 종속이론 나옵니다. 자, 요 두 개는 우리 사회 교재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사회문화 파트 할 때 다시 거기서 자세히 공부는 합니다만 네. 정치 발전의 개념이 바로 서구 사회처럼 근대화되는 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서구 사회라 하면 바로 미국이나 유럽을 얘기하죠. 우리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 사회처럼 바뀌어 나가는 거, 이 사회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걸 근대화론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라 가지고 뭐 걔네들이 물질적으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정신문화적으로 굉장히 오히려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튼 얘네들은 서구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1960년대에 그 남미 라틴 아메리카 쪽의 그 사회 정치학자들이요, 종속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주변국이래.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곳의 중심국이래요. 이 중심국은 주변국을 끊임없이 경제사회적으로 착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는 발전하는데 이 주변부인 남미 있죠? 이쪽 지역은 굉장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종속이론이야. 종속이론은 이러한 근대화 이론의 서구 중심적인 생각에 반발을 하고서 나온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번. 우리의 발전 과정이라고 해서 네, 시대적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죠. 시대적으로. 뭐 광복 이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가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고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그랬지만 정치 제도적으로 아직 미숙한 시절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권위주의 정부가 또 들어섰어. 군사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시대까지 우리가 군사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시절 물론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여전히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제도가 완비가 되지 못한 시절입니다. 아직 미흡한 시절이죠. 그러다가 민주화 시기가 옵니다. 민주화 시대.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민주화 물결이 어쩔 수 없이 도도한 물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물론 일찍이 1960년대 4.19 혁명이라는 그런 역사적 전통도 있었고 특히 87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실질적인 민주화 시기는 바로 이런 80년대 이후에요. 그래서 억눌렸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33페이지 맨 아래처럼 정치발전 과제가 필요하다. 정치발전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제도의 도입과 개혁 등등 해서 읽어보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아테네 이야기만 하나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테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죠. 아테네의 민주정치. 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한반도처럼 산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국가에 속하고요. 산지가 이렇게 많아. 산지가 많은데 군데군데 보면 분지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분지. 네. 분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큰 도시국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몇만 명 정도 소규모의 도시국가에 형성되는데 요 분지에도요 높은 부분이 있대요. 이게 넓은 광장이 있대요. 넓은 광장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이제 민회예요. 민회. 사람들이 아까 5천 명에서 뭐 1만 명까지라고 했죠. 네. 이런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당시에 모이는 사람들은 시민이야. 예, 오늘날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는 농민들이 있고 상공업자들이 있다. 농민들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일종의 작은 어떤 상업활동의 공업은 아니죠. 참 상업활동 상인들이죠. 상인들 돈을 조금 번 사람들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민이에요. 이 당시에 시민은 그럼 시민이 아닌 자들은 누구야? 시민이 아닌 자들 여자 빠지죠. 뭐 노예 빠지고 이제 외국인 빠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 즉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작은 도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은 이 시민들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비하면 상당히 한계가 있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회 하나 했죠, 민회.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의회라는 조직이 있었어. 평의회는 요 민회에 제출할 안건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오늘날 말하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의회의 회원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오늘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추첨이나 윤번제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추첨. 무작위로 뽑는 거야. 윤번제.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평생 1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때 말이죠. 이때 대표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다고요. 그죠? 대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재판제도도 있었어요. 물론. 재판제도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정치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 네. 직접 민주제도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작은 아테네라는 나라에서,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아, 거기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도편 추방제라는 게 하나 있죠. 도편 추방제. 도편 그러면 도자기 파편이야. 도자기 파편. 도자기 파편 그때는 종이가 없었나 봐요. 도자기 파편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위험 인물, 기피할 만한 인물들을 정치인들을 거기다 이름 적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10년 동안 외국으로 추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치인들끼리 서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었다고 해요. 이게 도편 추방제입니다. 거기까지가 중요하고 밑에 세 번째 칸에 의의와 한계라고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오늘날의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자나 노예, 외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안 주는데 평등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플라톤, 이 사람은요, 주권자가 1인이더라도 이것이 잘 올바르게 실현되면 군주정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이제 독재 정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자가 통치하는 거, 귀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민주주의조차도 아까 도편 추방제에서 보듯이 이것이 잘못 활용이 되면 다수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우정의 형태로 흐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플라톤. 자, 여기까지 하고.